스바 천일기도 천일보문제 145회자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지장불공기도 가운데 중생 구제 소원을 크고 원만하게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는 대원성 취지나 또 부족한 음식을 넉넉히 보충해 드리는 보궐 진안, 또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탄백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은 494페이지,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에게 공양을 올리거나 또 올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을 소개하는 축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거 일일이 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드리는 건요, 이러한 불공 기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스님분들도 한 99%는 이 내용이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불자들도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목탁치면서 염불 하면 따라서 하면 복이 오는 줄 알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각 불보살님에 대한 불공기도의 뜻을 세밀하게 해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는 제 일생에 한 번일 거란 말이에요. 두번 다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럴 때잘 들으셔야 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한 법문 해주신 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배우셔야 돼. 그래서 오늘은 축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축원 시에 모든 불자 아들은 불보살님께 삼배하고, 또 축원해 주시는 스님께 일배를 하고 나서 계속 절을 하거나 합장으로 조용히 서서 소원을 발언하게 되죠. 아항고 명교주 태원 본존 지장 보살 불사자비어 순왕가 문화금차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지극지성심 흠공발언 제자보 제차인연 공덕 우러러고 하나니 그윽하게 어둠 밝혀 가르침을 주옵시는 대원 본존지장 보살님이시여 자비로움 놓지 않고 밝음으로 인도하여 주이시 오니 처희 제 사바세계 남섬 부조동양 대한민국 어디 거주 모모보 체즉정성 공양을 올리 오며 발원드리오니 인연 공덕으로 푸른 바다에 배 지나간 흔적 찾을 길이 없고요. 푸른 산에는 학이 날아간 자취를 볼 수가 없듯이 깨달음은 연기되어서 걸림이 없죠. 우리는 선과 악을 그어서 경계하고 부처와 중생을 나누니 부처가 부처가 아니고 중생도 중생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우리는요, 눈에 보이고 잡히는 이익과 손해를 분별해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양 올린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런 축원을 하지요. 그러면서도 욕심을 드러내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없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뭐 누구 이름 안 불러주면은 공양을 안 올리잖아. 그래서 공양 올리는 사람들을 늘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 불자님들은 축원해 주면 뭐 기도 다 끝난 줄 알잖아. 누구 이름 불러주면.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꾸 개발시켜서 하게 된 건데, 사실 본래는 없었던 거예요. 공양 올린 사람들 소개만 했지. 자, 일체 고난 영미 소위멸 사대 강건 육근 청정 안과 태평 수명 장수 자손 장성 무기
흥화만사여의 원만 형통지대의원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멸되고 사대 육신강건하며 육군들은 청정하고 자손들 안락함이 이루어지며 수명들은 늘어나고 자손 창성복이 영화 누려지며 모든 일이 여의하여 원만하게 형통하여지이다. 우리는 대부분들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지요. 사실 뭐 사랑과 돈과 권력과 명예 등의 그런 유혹 만 없다면 그렇게 크게 우리가 고민하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이고지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리면 사실 마음의 병이 사라질 텐데, 물질의 눈이 멀어서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지요. 과연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죠. 결국은 마음만 부글부글 끓이다가 덧없이 인생을 마무리지고 말 것인데요. 그래서 부처님법은요, 열애소설 선법이요, 위제법보 불선 지시민이라 열애께서 설하신 법은 범부들이 선하지 못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에 가서 욕심 채우기 와서 기도하라고 부처님법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마음속에 있는 바르지 않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게 부처님법이에요. 과연 도의 무게는 얼마나 되고 부처의 높이는 얼마나 되는 건지, 무게도 없고 높이도 없는 한 뼘의 세계에 온 우주가 머문다. 한 뼘의 세계는 마음을 얘기를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편한다, 모든 것은 덧없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오요.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해탈에 이르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요,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거나 소멸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곧 보면은 우리는 인생에서 누리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이지요.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걱정 근심은요, 아마 남편, 뭐 아내, 또 자식이나 어떤 금전으로 인한 일들이 아닌가 싶은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움켜쥐려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나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서 번뇌가 있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걱정이나 근심, 번뇌나 어려움 또한 우리의 삶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지녀보는데요. 다소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까지도 우리가 행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시 기원 드리면서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145회차 서기원입니다.